부산시가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인 1단계 바로 옆이 2단계 사업지인데요. 부산시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이 2단계 사업을 맡게 되면서 공공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시민 참여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22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한창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1단계 바로 옆 자성대 부두와 인근 배후 지역, 철도시설 부지 등이 포함됩니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염두에 두고 4조 4천억 원이 투입돼 항만 재개발과 원도심을 연계, 개발이 추진됩니다. 정부 주도의 1단계 사업과 달리 2단계 사업은 부산시가 주도하게 됐습니다. 부산시와 항만공사, LH, 부산도시공사, 코레일이 참여한 부산시 컨소시엄이 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북항 통합 개발의 사업에 연관된 모든 기관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산시는 1단계 사업에 특혜 논란이 일었던 걸 고려해 2단계 사업은 시민 의견 수렴과 사업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항 재개발 범시민 추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 공공시설 비율을 기존 45%에서 51%로 늘려 난개발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1단계 사업에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1단계 사업 구역 내 53%에 달하는 미분양 토지를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건물 높이와 용도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2단계 재개발 사업은 올해 하반기 정부와 협약이 마무리되면 2023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